안녕하세요, 레어독입니다. 지난달에 올려드렸던 2019년 8월 조립 PC 추천 견적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번 달에도 9월 최신 추천 견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조립 PC의 부품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뒤에 나올 추천 견적 역시 구매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 모든 견적에서 하드는 제외하고 SSD만 구성했으며 개개인의 사용 용도에 맞게 저장 공간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견적에는 조립비, 윈도우 등의 세팅비, 그 다음에 배송비는 제외된 가격이니까요, 꼭 참고해주세요. 8월 견적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부품 가격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8월 추천 견적 이후로 새로 출시된 부품이 뭐 별로 없어가지고요, 부품 구성에 아주 큰 변화는 없어요. 이제 견적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30만원대 견적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건 없어요. CPU 가격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총 가격은 약 2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장 그래픽카드 기능 중 하나인 플루이드 모션을 통해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남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야구 동영상에서까지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꽤나 괜찮아서 롤 풀옵션으로 50에서 60프레임 가까이 뽑아줄 수도 있어요. 다음은 50만원대 견적입니다. 50만원대는 램 가격이 8월보다 약간 하락해서인지 약간 더 저렴해졌네요. 롤, 피파, 오버워치 모두 풀업으로 구동해도 문제가 없고요, 배그도 국민 옵션에서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60만원대 견적입니다. 50만원대 견적에서 CPU와 보드가 AMD 계열로 변경됐고요, 게임 성능은 50만원대와 비슷하지만 멀티 작업 성능은 50만원대보다 약 30% 이상 뛰어난 그런 구성이에요. 간단한 게임이나 캠 방송도 가능한 그런 견적이죠. 다음은 70만원대 견적이고요, 이번 견적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의 금액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PC입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80만원대 견적입니다. 70만원대 견적과 동일한 구성인데요, 그래픽카드가 약 10% 정도 더 좋은 1660Ti가 들어갔어요.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CPU를 라이젠5 3600으로 구성했어요. 게임과 멀티작업 모두 우수한 보급형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을 기준으로도 국민 옵션에서 150프레임 정도 유지가 가능하니까 게이밍 모니터 쓰시는 분들에게도 가장 알맞는 견적이겠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120만원대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깔맞춤을 해본 견적이고요, 그래픽카드가 2060 슈퍼 블랙 제품이 들어갔는데 화이트 모델이 지금 일시 품절이라 임시로 블랙 모델을 넣어놓은 거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일시 품절이 풀리면 화이트 모델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PM981은 삼성의 NVMe SSD인데 일반 SATA SSD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성능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 인기가 많아요. 다만 병행 수입이라 무상 AS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점은 꼭 유념하셔야 돼요. 140만원대 견적입니다.
이번 견적 역시 화이트로 맞춰봤고요. 120만원대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를 RTX 2060 슈퍼로 한 단계 더 올려서 순수 게임용 견적으로 구성해봤어요. 150만원대 견적은 140만원대 견적에서 CPU만 인텔로 변경을 했고요. 140만원대 견적보다 게임에서 최소 프레임 방어에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0만원대 견적입니다. 이번 견적은 게임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견적이고요. 3700X가 들어가서 게임 성능도 성능이지만 멀티코어 작업에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유있게 사용이 가능할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 견적들과는 달리 램도 32기가로 구성해서 게임과 멀티코어 작업 성능 둘 다 잡은 그런 견적이에요. 이번 견적에 들어간 에베레스트 쿨러는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본 쿨러인데요. 가격대치고 성능이 꽤 괜찮아서 이번 견적에 넣어봤어요. 이제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는 200만원대 견적이에요. 순수 게이머들을 위한 그런 견적이고요. 인텔의 i7-9700과 갤럭시의 신제품인 RTX 2080 슈퍼 제품이 들어간 대단한 게임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파워도 이전 견적들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시소닉의 750W 제품을 넣었어요. 쿨러는 이전 견적에 소개해드렸던 에베레스트보다 약간 더 좋은 바이크스키 제품을 넣어봤어요. 이번엔 괴물 같은 녀석을 보여드릴 건데요. 무려 12코어 24스레드의 CPU를 사용하는 그런 견적이에요. 이 견적 하나면 고사양 게임을 돌리면서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등 3사 동시 송출도 너끈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직접 테스트하고 판매한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참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쿨러를 바이크스키의 360 제품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3900X급 발열도 충분히 잡는 제품이라 판단해서 구성했어요. 마지막 견적이고요. 게임용으로 끝판왕인 견적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바로 300만원대 순수 게임용 PC예요. CPU는 현존 최강의 게임용 CPU인 9700K를 구성했고요. 메인보드는 오버클럭을 염두에 두신 분들을 위해서 Z390 익스트림4로 구성했어요. 국민 오버 정도는 무난하게 버텨주는 제품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픽카드는 게임용 그래픽카드의 원탑인 RTX 2080 Ti예요. 그래픽카드 가격만 무려 180만원, 게임용 본체 한 대 값이네요. 파워는 시소닉의 750W 제품이고요. 쿨러는 바이크스키의 360 제품인데요. 이 제품으로도 국민 오버 정도의 발열은 충분히 잡을 수 있겠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에브가의 CLC280 혹은 NGXT의 크라켄 X72 정도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독 컴퓨터가 추천하는 2019년 9월 추천 견적은 잘 보셨나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독 컴퓨터를 찾아주세요. 안녕.